정말 감사합니다. 황산파의 우수 등에게 명하여 받도록 하였다. 상문천은 말했다. 저희 교주께서는 이번에 황산에 와서 많은 분들께 송구스런 짓을 하여 심히 죄송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황산파의 모든 출가한 사태에게는 새우과 장검 한 자루를 드리고 출가하지 않은 속가의 사저 3회들에게 각각 비단옷 한 벌과 장검 한 자루를 드리는 것이니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교회에서는 또 황산 밑에 있는 좋은 논밭 3,000묘를 사서 우세감에 들여 자산으로 삼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만 우리들은 여기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방증 충어 영호충에게 깊이 예를 올리고 몸을 돌려 걸어갔다. 충어는 외쳤다. 상 선생님. 상문천은 몸을 돌려 웃으면서 물어보았다. 도장께서는 무슨 분부가 계십니까? 충어는 말했다. 교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귀중한 물건을 주셨지만 우리들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그는 몇 번이고 말을 더듬거리며 잊지를 못하였다. 그는 그런 물건을 준 것은 어떤 이유에서냐고 물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 말은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상문천은 웃더니 폭권을 하며 말했다. 물건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도장께서는 어찌하여 불안하다고 하시는지요? 몸을 돌려 일가를 했다. 교주님의 가마를 모셔라. 음악 소리가 나더니 10명의 장로가 길을 인도하고 16명의 가마군들이 비단을 두른 가마를 메고는 봉우리 아래로 내려갔다. 그 뒤에는 악대가 따랐으며 각각의 교중들은 모두 봉우리 아래로 내려갔다. 충어와 방증은 일제히 영호충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 생각하기를. 임교주가 어찌해서 마음을 바꾸었는가? 그 원인은 오로지 당신만이 알 수 있을 것이오. 영호충의 얼굴에서는 조금도 이 사실을 엿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마치 기쁨이 서려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마치 우수가 젖어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1월 교중들이 간지 한참이 되자 음악 소리는 멈추었으며 무슨 천추만제, 일통강호라는 외침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올 때는 위풍당당하게 왔으나 잘 때는 조용하게 간 꼴이었다. 충원은 참을 수 없어서 물어보았다. 영호 형제 임교주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우리들에게 이런 귀중한 물건을 준 것은 틀림없이 영호 형제의 체면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는 영호충에게 임교주와 무슨 말을 했느냐고 물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 까닭은 영호충이 말하고 싶으면 할 것이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물어보는 것이 실례라는 생각이 들어 말을 더 계속하지 않고 입을 막았던 것이다. 영호충은 말했다. 두 분의 선배님은 용서해 주십시오. 조금 전 저는 임교주에게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말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눈 말에 무슨 숨길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분께서는 나중에 자연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방증은 껄껄껄 웃더니 말했다. 오늘 피비린내 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실로 무림의 복입니다. 임교주가 오늘 행동을 멈추고 정교의 각파 사람들에게 적의가 없음을 표시한 것을 보니 그것은 실로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충원은 그들이 나눈 이야기를 알고 싶어서 마음속으로 근질근질하였으나 방증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자 끄덕이면서 말했다. 저도 그리 걱정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1월교는 간사하고 꾀가 많은 자들이라 우리들은 아무래도 신중을 기울여야만 오를 것입니다. 어쩌면 임교주는 우리가 튼튼하게 방비를 하고 폭약을 쓸까봐 염려되어 그래서 우리들에게 환심을 사고 우리의 방비가 풀어질 때 다시 복수를 하려고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두 분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까? 방증은 말했다. 이건 사람의 마음이란 예측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방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영호충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다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충원은 말했다. 영호 장모님께서 오지 않는다고 단정하시니 다시는 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퍽이나 의구심을 떨쳐 수가 없었다. 한참을 지나자 산 아래에서 일월교 일행이 이미 산허리에서 물러갔으며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연락을 받지 못해서 공격을 하지 아니했고 또 지뢰를 터뜨리지 않았다고 보고가 들어왔다. 충헌은 사람을 보내어 청어 선고에게 통지를 하여 의자와 여러 길목에 묻어두었던 지뢰의 신관을 모두 제거하도록 명령을 전했다. 영호충은 방증 충어 두 사람을 모시고 무세감에 돌아와 과음당에서 휴식토록 했다. 방증은 법문으로 씌어진 금강경을 읽고 있었고 충헌은 진무검을 휘두르고 또 태극권경을 몇 줄 읽고는 너무나 기쁜지 좀 전까지 품고 있던 의심이 말끔히 가시었다. 갑자기 관음 보살상을 모셔두고 있던 탁자 아래에서 사람이 말했다. 아, 바로 당신이.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충 오라버니 당신. 당신. 바로 도곡 육선들의 목소리였다. 영호충은 악하고 놀란 소리를 지르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탁자 아래에서는 부단히 말소리가 들려왔다. 충 오라버니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어찌 돌아가셨습니까? 그날 화산 조양봉에서 당신이 봉우리를 내려간 지 얼마 후에 나의 아버지는 갑자기 선인장에서 떨어졌습니다. 상좌사와 제가 그의 몸을 붙들고 잠시 지나자 즉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어르신을 죽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좌사가 말씀하시기를 그 어르신은 이미 나이를 많이 먹고 또한 서호의 밑바닥에서 10여 년 동안 고초를 당하셨을 뿐 아니라 요즘 들어 내공을 연마하여 억지로 몸 안에 진기를 제거하려고 하셔서 진기가 너무 소모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에 오화 건파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미 천수를 다하신 것입니다. 정말 뜻밖이구려. 그날 조양봉에서 상좌사와 10명의 장로가 상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저를 1월 신교의 교주로 추대를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임교주가 임소저였구려. 조금 전에 도곡육선들은 서로 다투어 의자에 앉으려고 하자 방증은 사자후라는 불문에 최고의 내공을 써서 정신을 잃게 했던 것이다. 충원은 비밀이 누설될까봐 염려되어 도곡육선의 혈도를 찍어 탁자 아래로 쑤셔 넣었던 것인데 뜻밖의 여섯 사람의 내공은 상당하여 얼마 안 있어 정신이 깨어 영호충과 임교주가 하는 말을 모두 들었던 것이다. 이때 그들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흉내를 내고 있었다. 방증과 충원은 이미 이마행이 죽고 영영이 교주에 차 위를 이어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을 자연 깨달았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놀래고 기뻤다. 영영이 두 사람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고 영호충에게 일상용구를 준 것은 두 사람이 예물 을교환한 것이었다. 도곡육선들이 아직도 주고받는 말이 계속됐다. 충 오라버니 오늘 제가 항산에 당신을 보러 왔는데 만약 정교의 사람들이 안다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웃을 것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너무나 부끄러움을 잘 타는구려.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됩니다. 좋소. 내가 당신의 요구에 승낙을 하겠소. 나는 교중들에게 큰 소리로 그 무슨 문물을 겸비하시고 억종창 생하신 성교주 또는 무슨 천추만재 일통강호라는 말을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을 테니까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절대로 당신의 항산파와 방증방장 충어도장에게 무례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염려할 필요가 없소. 대사와 도장께서는 그것을 모를 것이오. 더욱이 일월교와 항산파, 소림파, 무당파가 적의 관계에서 친구가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임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강호의 호걸들은 틀림없이 제가 당신과의 연고 때문에 그랬다고들 입방아를 찌을 테니까요. 히히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소.
당신은 얼굴 가죽이 두꺼우니까 아마 염려가 되지 않겠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1월 교중들에게는 모두 비밀에 붙였습니다. 바깥 사람들은 나의 아버지가 항산에 오셔서 당신과 이야기를 하여 양쪽의 관계가 원만해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아버님에 대한 명성도 좋아질 것입니다. 내가 흙목에 돌아가면 그때 가서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알았소. 나도 사위나 마찬가지이니 장례식 때 조문을 해야겠군요. 당신이 오실 수만 있다면 좋겠지요. 그날 화산 조양봉에서 아버님은 본래 친히 우리의 혼례를 허락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사는 장례식이 끝난 다음으로. 영호충은 그 여섯 사람이 점점 그와 영영과의 혼인 이야기를 한 것을 흉내내자 즉시 일가를 했다. 도곡육선 당신들이 나오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떠든다면 나는 당신들의 가죽을 벗겨놓고 당신들의 살을 도려내 버리겠소. 그러나 도간선은 은은하게 탄식을 하면서 영영의 말투를 흉내내며 말을 하였다. 저는 당신의 몸이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에게 그 진기를 화해시키는 법문을 전수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전수해 주었다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도간선은 목청을 내려깔고 매우 슬픈 듯이 말을 했다. 방증, 충어, 영호충 세 사람은 그의 흉내내는 말을 듣고는 모두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이마행과 같은 일대괴걸 이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이렇게 끝맺음을 하자 모든 사람들은 탄식을 하고 측은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영호충은 이마행에게 대한 마음이 더욱 유별났다. 비록 그가 위세를 부리고 독불 장군처럼 행세한 것을 미워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의 문무가 겸비된 재능과 특히 무서움을 모르고 타협할 줄 모르는 그런 성격을 마음속으로부터 탄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마행의 성격과 자기와는 퍽이나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단지 자기는 일통강호의 야심이 없을 뿐이었다. 일시에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불현듯 일어났다. 자고로 황제나 장군이나 성현이나 호걸이나 간홍대도라 할지라도 그 누구 죽지 않는 자가 있단 말이냐. 도실서는 목청을 더욱 돋구더니 말을 했다. 충 오라버니 나는. 충원은 그들이 계속해서 말을 한다면 영호충의 체면이 손상될까 봐 웃으면서 말했다. 여섯 분의 도영에게 조금 전에는 신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이미 말씀을 하고 싶은 대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 계속해서 말을 하여 영호 장문인이 화가 나면 당신들에게 종신하여를 찍으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도곡육선들은 깜짝 놀라 일제히 물어보았다. 종신하혈이 무엇입니까? 충원은 말했다. 그 종신하혈이 찍히면 평생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도곡육선들이 일제히 떠들었다. 말하는 것이 첫째이고 밥 먹고 술 마시는 일은 그 다음이다. 충원은 말했다. 당신들이 조금 전에 했던 말은 한마디도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영호 장문이 당신은 방증대사와 빈도의 체면을 봐서 그들의 종 시하혈을 찍지 마십시오. 방장대사와 이 빈도가 그들 여섯 형제가 탁자 아래서 당신과 임소저가 말하는 말을 훔쳐 들었는데 절대로 한 글자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도화선은 말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우리는 훔쳐 들은 것은 아닙니다. 목소리가 귀속으로 들어오니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충원은 말했다. 당신이 들었다 해도 탓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듣고 나서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도곡육선들은 일제히 말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들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도끈선은 말했다. 그러나 1월교 선교주의 그 여덟 글자를 바꾸었는데
그것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영어충은 크게 일가를 하였다. 말할 수 없소. 그 말은 더욱 말할 수 없소. 도지선은 중얼중얼 되었다. 말할 수 없다면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신과 임소전은 말할 수가 있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충원은 내심 답답하였다. 1월 교회 그 여덟 글자가 이미 바뀌었다니. 그 여덟 글자는 틀림없 이천추만제 일통강호일 텐데 임소저가 교주가 된후 일통강호를 하지 않겠다면 무슨 글자로 고쳤단 말인가. 3년 후 어느 날 항주 서호에 고산 매장에는 초록불과 오색실이 매달려 있었고 울긋불긋 장식이 되어 있었다. 그날은 바로 영호충과 영영이 결혼하는 좋은 날이었던 것이다. 이때 영호충은 이미 항산파 장문인의 자리를 의청에게 물려주었다. 의청은 강력하게 의림에게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였다. 의림이 항산의 복수를 갚고 사부님의 원한을 갚았으니 당연히 장문인의 자리는 의림이 맡아야 한다고 극구 사양했었다. 그러나 의림은 아무리 뭐라 해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너무 당황해서 울어버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영호충의 의도에 따라서 의청이 장문인의 자리에 앉고 항산문호를 관리하였다. 영영 또한 1월 교회 교주 자리를 사양하고 상문천에게 물려주었다. 상문천은 비록 호탕하고 야심에 찬 인물이었으나 여러 파를 병합시키는 그런 야심은 없었다. 수년 동안 강호에서는 태평하고 아무 큰일이 없었다. 이날 축하를 하려고 온 강호의 호걸들은 매장에 꽉 들어 차 있었다. 예식이 끝나고 주안이 거의 끝나가려고 할 때 군웅들은 신랑과 신부에게 건물을 추어보라고 요구하였다. 영호충의 건법이 절묘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으나 축하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그의 건법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 칼을 쓰고 검을 쓴다면 너무나 살풍경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부와 함께 한 곡을 연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군웅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갈채를 보냈다. 즉시 영호충은 요금 옥소를 꺼내더니 옥소를 영영에게 건네주었다. 영영은 면사포를 걷어올리지 않고 섬섬 옥수를 내밀더니 옥소를 받아들고 영호충과 함께 합주를 하기 시작하였다. 두 사람이 연주하는 곳은 바로 소호강호의 곡이었다. 3년 동안 영호충은 영영의 가르침을 받아 금타는 이치를 더욱 터득하게 되어 신혼의 경지에 이르렀다. 영호충은 그날 형산성 박황량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형산파의 유정풍과 1월 교회 장로인 공량 이 곡을 합주한 때를 생각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막연한 사이였으나 교파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친구로 합해지지 못하고 결국은 둘 다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오늘 자기는 영영과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교파는 다르지만 그들처럼 불행하게 되지는 않았다. 이 곡을 지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퍽이나 행운이었다. 또 유정풍 공량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이 곡을 지은 원인은 바로 두 파가 화목하게 지내고 그동안 맺혔던 원한을 풀 수 있기를 어느 정도 바라는 마음에서였는데 지금 부부가 합심해서 연주를 하니 결국은 유정풍 공량 두 사람의 소원을 풀었다고 생각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두 사람의 연주는 더욱 화기애애하였다. 군웅들은 모두가 음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황홀하게 듣고 잊었다. 이 곡을 마치자 군웅들은 너도 나도 갈채를 보내고 신방을 물러나왔다. 영호충은 일일이 그들과 인사를 하고 방문을 걸어 잠궜다. 그런데 갑자기 담밖에서 은은하게 몇 차례의 호금 소리가 들려왔다. 영호충은 기뻐서 말을 했다. 막대 사백께서. 영영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호금의 소리는 간드러지고 퍽이나 멋졌다. 그것은 봉구항이라는 곡이었다. 그러나 곡 속에는 처량하고 애수가 담뿍 들어있었다. 영호충은 내심 무한하게 기뻤다. 막대 사백께서는 돌아가시지 않았구나. 그가 오늘 이곳에 와서 곡을 연주하는 것은 영영과 나의 결혼을 축하하러 오신 것이다. 금소리는 점점 멀어졌다가 나중에는 곡이 끝나면서
금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영호충은 가볍게 몸을 돌려 영영의 얼굴에 쳐 있던 면사포를 걷었다. 영영이 살짝 웃으니 새빨간 촛불 아래서 정말로 아름답기가 옷과 같았다. 갑자기 일가를 하였다. 나오시오. 영호충은 멈칫하여 내심 생각하였다. 누굴 보고 나오라고 하는 것인가? 영영은 웃으면서 일가를 했다. 계속 안 나오시면 나는 물을 쳐 부어버릴 거예요. 침대 밑에는 여섯 명의 모습이 나타났다. 바로 도고 육선들이었다. 여섯 사람은 침대 밑에 숨어서 신랑과 신부의 말소리를 엿듣고 그리고 나서 대청에 나가 군웅들에게 으스대려고 하였다. 영호충은 피로하고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주의를 하지 못했다. 영영은 세심한 사람이라 그 여섯 사람의 호흡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영호충은 껄껄껄 크게 웃더니 말했다. 여섯 도형 하나 터면 당신들의 함정에 걸려들 뻔했소. 도공 육선들은 신방을 걸어 나와서 목소리를 크게 하고 외쳤다. 천추만제 영원히 부부가 되기를 빕니다. 천년만년 동안 영원히 부부가 되시오. 충원은 마침 대청에서 방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도공 육선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빙긋 웃었다. 3년 동안 마음속에 묻혀졌던 수수께끼가 비로소 풀렸다. 알고 보니 그날 영호충과 영영이 관음당에서 천년만년 동안 영원히 부부가 되기를 맹세하였는데 도곡육선들은 그것을 일월신교의 새로운 구호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4개월 뒤 바로 꽃들이 만발한 봄의 계절이었다. 영호충과 영영은 신혼의 재미를 만끽하고 함께 손을 잡고 화산에 갔다. 영호충은 아내를 데리고 가서 태사숙 풍청양을 만나 뵙고 그가 검을 전수해준 은혜에 감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화산의 오봉삼령을 다 뒤졌지만 결국 풍청양의 행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영호충은 실망한 빛이 역력했다. 영영이 말했다. 태사숙은 정말로 도인이십니다. 그의 행적은 누구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구름을 타고 어디론가 가셨겠지요. 영호충은 탄식을 하며 말했다. 태사숙께서 검술이 신통할 뿐 아니라 그 어른의 내공의 수양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을 겁니다. 3년 동안 나는 그 어르신께서 전해주신 내공을 연마하여 몸속에 들어있던 다른 진기를 거의 없앨 수 있었습니다. 영영은 말했다. 그건 소림사의 방증대사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풍태사숙을 뵙지 못할 바에는 내일 소림사에 가서 방증대사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방증대사께서 신공을 대신해 전수해 주셨고 또한 많은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 역시 사부님이라고는 할 수 있지요. 응당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영영은 입을 삐죽거리며 웃으면서 말했다. 충 오라버니 당신은 오늘까지도 모르고 있군요. 당신이 배운 것은 바로 소림파의 역근경의 내공입니다. 영호충은 아하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벌떡 일으켜 세우더니 말했다. 이건 내가 배운 것이 역근경이란 말입니까? 당신이 그걸 어찌 아시오? 영영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날 나는 당신에게서 이 내공이 바로 풍태사숙께서 도곡육선들로 하여금 구결을 가지고 방증대사에게 알려서 전수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마음속에 의심이 일었지요. 이 내공은 정묘라고 오, 묘한 것이라 연말을 할 때 약간이라도 비뚤어지게 나가면 마치 기름을 가지고 불 속을 뛰어드는 것과 같고 곧바로 생명에 지장이 있는데 어찌 도곡육선들은 입만 살고 정신들이 막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찌 그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증대사는 비록 풍태사숙이 그들로 하여금 강제로 외우게 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여섯 형제에게 물어보았죠. 그들은 틀림없이 사실이라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몇 마디 외워보라고 하자 한 명은 벌써 깨끗하게 잊어버렸다고 하고 한 명은 방증대사에게만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섯 사람은 계속해서 말하자 앞뒤가 맞지 않았고 무엇인가 허점이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은 자기 꿰매 빠져 잡아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로소 방증 대사께서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을 해주었지요. 그런 사실을 당신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풍태사숙을 빌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당신에게 비밀로 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영호충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도 않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영영은 또 말했다. 그러나 풍태사숙께서 그들로 하여금 소식을 전하라고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풍태사숙께서는 그들 여섯 형제로 하여금 일월교가 항산을 공격하려고 하니 소림 무당두파가 도와주라는 말을 전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당신도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벌써 그런 일을 알았다면 어째서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고 오늘에서야 말을 합니까? 영영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 옛날 소림사에서 당진의 고집이 너무나 세었습니다. 방증대사께서 당신 보고 소림사에 들어오라고 하고 그래야만이 당신에게 역근경을 전수해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승낙하지 않고 소림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방증대사가 다시 역근경을 전수해 주겠다는 말을 다시 거론하면 당신의 고집이 발작하여 차라리 생명을 버릴망정 배우지 않을 것이라는 걸 방증대사께서 아셨지요. 그렇게 된다면 어찌 큰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방증대사는 어쩔 수 없이 풍태사숙의 이름을 빌려 당신으로 하여금 화산파의 내공인 줄로 여기게 하고 역근경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영호충은 말했다. 맞소이다. 당신이 줄곧 나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은 내 고집이 발작하여 배우지 않을까봐 염려되어서 그랬겠지요. 지금 내몸 안에 있는 진기가 모두 없어져 버렸으니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털어놓는군요. 영영은 또 입을 삐죽거리며 웃더니 말했다. 당신의 그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영호충은 한숨을 길게 쉬고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영영 그때 당신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소림사에 간 것은 방증대사에게 나에게 역근경의 내공을 전수해달라고 부탁하러 간 것이 아니오. 당신은 비록 죽지 않았지만 방증대사께서는 당신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여기셨겠지요. 그분은 무림에서 약속을 제일 중히 여기시는 분이어서 결국 이렇게 그분은 나에게 신공을 전수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과 바꿔 얻은 공력인데 내가 아무리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 해도 어찌 당신의 정성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찌 내가 당신의 정성을 저버리고 연마하지 않겠소? 영영은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마음속으로 염려가 되었지요. 영호충은 말했다. 우리 산을 내려가 소림사로 갑시다. 역근경을 배웠으니 별수없이 소림사로 출가를 하여 중이 되어야 하겠군요. 영영은 그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을 알고 말했다. 당신 같은 땡중은 어떤 절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소림사는 계율이 엄하고 깨끗한 곳이라 아마 한나절도 못 가서 당신과 같은 땡중은 쫓겨나올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정답게 손을 잡으면서 길을 재촉하였다. 영호충은 영영이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며 마치 무엇을 찾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자 물어보았다.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영영은 말했다. 잠시 당신에게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찾게 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화산에 와서 풍태사숙을 만나 뵙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다면 그 또한 아까운 일이지요. 영호충은 이상해서 물어보았다. 우리가 또 한 분을 만나봐야 합니까? 그분은 누구입니까? 영영은 웃기만 할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있다가 말을 했다. 당신이 임평지를 매장해 지하 감옥 속에다 가둬두신 일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당신 소삼회가 임평지의 일생을 보살펴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승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컴컴한 감옥 속에 있지만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그 누구도 그를 해치는 자가 없으니, 확실히 그의 평생을 보살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또 다른 당신의 친구에게 아주 특별히 보살피는 방법을 생각해 내었지요. 영어충은 더욱 이상하였다. 내심 생각하기를. 나의 또 다른 친구라니, 그 친구가 누구란 말인가? 그는 자기 아내가 엉뚱한 짓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말을 하려 하지 않자 더 이상 물어봐도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두 사람은 영호충이 옛날에 묵던 방에서 달을 벗삼아 술을 마셨다. 영호충은 비록 어여쁜 아내를 앞에 두고 있지만 옛날 일이 떠오르자 퍽이나 슬픈 감정이 되었으며 열몇 잔의 술을 마시자 비로소 취기가 올라왔다. 영영은 갑자기 기쁜 표정을 짓더니 술잔을 내려놓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아마 그가 온것 같습니다. 우리 가서 구경이나 해봐요. 영호충은 맞은편 산에서 몇 마리의 원숭이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영영은 누가 왔다고 했는데 그는 누가 왔는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그녀를 따라 방 밖으로 나갔다. 영영은 원숭이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맞은편 언덕에 올라갔다. 영호충이 그녀의 뒤를 따라가 보니 달빛 아래서 일곱 여덟 마리의 원숭이가 함께 있었다. 화산에는 원숭이가 많이 있었으므로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숭이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노덕약이었다. 그는 기쁨과 노여움이 교차되어 몸을 돌려 집에 있는 검을 가지러 가려고 하였다. 영영은 그의 발목을 잡더니 낮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 조금만 더 다가가서 그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합시다. 두 사람이 다시 십여 장 가까이 다가가니 노동약은 두 마리의 크나 큰 원숭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보였다. 두 마리의 원숭이는 그를 질질 끌고 있었으며 노동약은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무공이 높아 두 마리의 원숭이를 상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나 항거할 힘이 없어 보였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물어보았다. 저것은 무슨 연고이오? 영영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쳐다보기만 하세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숭이들은 성격이 난폭하여 이리저리 뛰며 조금도 쉬지를 않았다. 노동약은 두 마리의 원숭이에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가고 있었다. 어쩌다가 신음소리라도 나면 두 마리의 원숭이는 그의 얼굴을 핥퉈었다. 영호충은 이때서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다. 알고 보니 노덕약의 우측손은 우측 원숭이의 팔목, 좌측손은 좌측 원숭이의 팔뚝과 연결되어 있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은 쇠사슬 따위인 것 같았다. 그는 무엇인가 깨닫더니 물어보았다. 이것은 당신이 만들어낸 걸작품이오. 영영은 말했다. 어떻습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당신이 노동약의 무공을 없애버렸습니까? 영영은 말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원숭이 무리들은 사람 소리가 들리자 꽥꽥 몇 번이고 소리를 지르더니 노동약을 데리고 제를 넘어 사라져버렸다. 영호충은 본래 노동약을 죽여 유쿠아의 복수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니 목에다 칼을 꽂는 것보다 효과가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죽이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다. 내심 생각하기를. 내 놈은 강개하기 짝이 없는 놈이다. 그 악독함이야말로 임사제를 능가하는 놈이다. 응당이 내 놈에게 더 많은 고통을 줘야 한다. 그래서 말하기를. 알고 보니 며칠 동안 당신은 줄곧 나에게 이자의 꼴을 보여주려 했군요. 영영은 말했다. 그날 나의 아버님이 조양봉에 계셨을 때 이자가 올라와서 벽사 권법의 권보를 아버지에게 드리겠다고 아양을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무슨 마음으로 벽사 권보를 주려느냐고 하자 그는 일월교의 장로가 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와 말할 시간이 없어서 다른 사람 보고
그를 지키라고 하였지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두들 한참 바빠서 그 누구도 그를 살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흙무게를 갔었지요. 얼마나 지나자 나는 그때 일이 생각나서 그를 데려다 물어보았지요. 알고 보니 그는 스스로 그 검법을 연마했는데 익히는 요령을 몰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무공을 없애버린 결과가 되었지요. 이 사람은 바로 당신 육사제를 살해한 원흉입니다. 당신 육사제는 원숭이를 좋아했으므로 나 는 사람들 보고 두 마리의 원숭이를 데려와 그와 함께 묵도록 하였고 화산에 풀어놓아 주었습니다. 말을 하면서 손을 내밀어 영호충의 손목을 꺼어 쥐더니 탄식을 하며 말했다. 뜻밖의 나 이명령도 한 마리의 크나큰 원숭이에게 목덩이를 잡혀서 더 이상 헤어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면서 피식 웃는 영영의 귀엽고 아름다운 모습이란 뭐라 형용할 길이 없었다. 소호강호 제8권 끝.